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적 너무 여성들이 가장 많은 데 살고 있습니다. 그건 이 나는 어렵고 가난하고 자식들도 있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내는 조건이 나보다 훨씬 더 좋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동반자였던 이희호 여사가 97세를 일기로 어젯밤 11시 17분에 별세했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치열한 생애 여정을 마감한 이희호 여사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빈소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이희호 여사의 발자취를 되짚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찬 기자, 자,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장례위원회는 당초 오늘 오후 2시부터 조문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아침부터 조문객들이 몰리면서 유족들은 오전 11시 반부터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여야 5당 지도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조문단 등이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애통해하면서 귀국하는 대로 고인을 찾아뵙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의 조문단 파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고가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위원회가 공개한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는 평화 통일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에 써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이 여사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닷새간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상전 이화여대 총장, 권노가 민주평화당 고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여야 5당 대표는 고문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합니다. 발인날인 14일 새벽에는 이 여사가 장로를 지낸 창천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열리고 동교동 사절을 들린 뒤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희호 여사라고 하면은 대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희호 여사의 삶의 궤적을 추적을 해보면요. 아주 강인한 사회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성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생경하던 그 시대에 당시의 현실에 분개한 1세대 여성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한번씩 혼인 신고 운동을 했어. 근데 알아보니까 결혼해서 살면서 혼인 신고 안 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몰라서 그랬고 잘못하다가는 곤충과 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그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 첩이 고족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지방에 전국 양보해가지고 고수다 맨들 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적으로 너무 여성들이 가정만 내어 살고 있으니까요. 좀 사회적으로 나와서 상호간에 친서도 넘어가면서 조수진 부장. 네. 그러니까 이호 여사는 영부인이기 전에 이미
여성 인권 운동가였다라고 네. 해도 되겠군요. 조수진 부장이 기억하는 모습도 그렇습니까? 네, 저는 1990년대부터 이제 이효 여사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효 여사가 결혼한 게 1962년인데요. 1950년대 이미 이효 여사는 아주 주목받는 여성 운동가, 사회 운동 지도자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당시 그 여권 운동의 가장 엘리트 집단은 YWCA였는데요. 이곳에 총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환 운동이 축첩 정치는 절대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된다. 축첩 정치. 예.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예. 첩을 둔 정치인들이 아주 많았던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상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영상 보신 대로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자기도 모르게 첩이 되고 이런 일을 막자. 이런 사회운동을 널리 전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여기자들이 가지 않는 출입처가 없습니다.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국방부에도 지금 여기자들이 꽤 많고요. 그렇죠. 이 정치부 여기자들이 처음 정당에 출입한 게 새정치국민의, 그러니까 1995년 창당한 새정치국민의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출입 여기자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이효 여사가 이 여성계에서도 여기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권 신장을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제2부속실을 통해서 여기자들이 어떤 뭐 이달의 기자상 같은 상을 수상한다든가 하면 네. 꼭 축전을 보내다든가 네, 이런 작은 노력을 했고요. 네네. 저는 이제 2000년에 경찰 기자 사건팀 그 경찰서 출입 기자였는데 아주 용감하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효 여사께요? 네, 2000년에. 그랬는데 이효 여사가 보통 사회부 기자가 그렇게 그쪽에 인터뷰를 권하는 경우는 잘 네, 없는데 해외 입양과 관련해서 이효 여사가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신청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덜컥 수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효 여사가 참 기자가 용감해서 수락했다 이렇게 네. 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대통령 부인 집무실에 여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사진 하나를 네. 그 이효 여사에게 부탁해서 얻어왔어요. 사진 좀 자세히 좀 예. 이게 뭐냐면요. 비춰주시겠습니까? 이 애덤 킹이라는 그 해외 입양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다리와 두 팔이 없는 채로 태어나서 우리가 버린 아이를 훌륭하게 미국에서 키웠고 네. 이 아이를 청와대 초청해서 굉장히 그 덕담을 나눴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런 네. 사진들을 집무실에 보관하고 있어서 제가 2000년에 한 장 얻어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네. 이효 여사의 이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바꿨던 겁니까? 여사로 바꿨죠. 지금 보통 여사라고 부르잖아요. 대통령을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을 호칭할 때 영부인이라고 불러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 자체도 사실은 뭐 대통령의 부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체적으로 네.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YWCA에서 여성의 인권, 여성의 주체적인 어떤 삶, 사회적으로 여성이 가져야 되는 어떤 위치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대통령 부인이기 전에 나 자신이고 이걸 강조하신 거죠. 또 나이도 들었으니까 여사로 불러주면 좋겠다. 그래서 영부인이란 말 대신 대통령 부인의 영부인이란 말 대신 그냥 여사라는 네. 말로 호칭의 나로 지금은 이제 통상적으로 여사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그런 운동을 실천하셨고 네.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신 이후에도 그걸 네. 실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영부인 이순자 여사, 영부인 이효 여사 이런 거에서 영부인을 아예 빼버리고 그렇죠. 그냥 네. 이름과 여사라는 말만 가는 것으로 독자적으로 그렇군요. 이효 여사의 이 활동은요. 늘 대통령의 부인을 넘어서는 영역이 존재했습니다. 내조 중심이었던 영부인의 역할을 아동과 여성을 위하는 일로 확대시킨 겁니다. As we look around the globe, we know that the world fit for children has not yet been achieved.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거잖아요. 저게 네. 지금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했다는 것, 이거야말로 또 여성으로서는 최초였던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도 최초였고 네. 또 여성으로서도 최초로 유엔 아동 특별총회 기조 연설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하. 저 장면이 지금 2002년 5월 6일인데요. 네. 제가 이때 깊이 각인됐던 것은 당시 유엔 총회에
연설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국빈 자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아하. 예, 그때 이 여사가 밝힌 것은 대통령이 타는 것이 대통령 전용기고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만 쓰는 것이다. 아하. 네, 그래서 당시 인천공항을 통해서 대한항공을 타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명예박사 학위라든지 이 일 외에도 굉장히 한 다섯 번의 정상회담을 단독으로 아하.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 동교동 170-2번지 이곳에는 문패가 두 개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김대중, 하나는 이희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따로따로 새겨진 문패가 두 개 나란히 걸려 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1년쯤 뒤에 걸린 이 동교동 문패는 이호 여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1965년 5월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호 여사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결혼은 모험이자 인생을 거세게 녹화하는 운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국권이 나는 호랩이고 또 가난하고 뭐 자식들도 있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내는 조건이 나보다 훨씬 더 좋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그래갖고 뭐 아주 친절히 하고 뭐 그렇게 같이 남산도 가서 뭐 저 내려다보면서 손잡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당신 노천에 시집도 못 간 사람을 내가 거들였는데 좀 더 공손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러면 마누라는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탈려나. 사실 이 두 분의 만남은 첫 만남은 스치듯이 지나갔고 맞습니다. 인연이 깊어진 거는 그 이후로 10년 뒤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951년도에 이호 여사가 서울의 피난민들을 후송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어요. YWCA가. 근데 네. 그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게 피난민들이 일단 서울에서 인천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인천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요. 그런데 그 배, 그 피난민이 탔던 배의 주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사업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호 여사가 그 활동을 하면서 YWCA 사람들하고 만나게 된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부산에서 한번 만남을 가져요. 그러니까 도와줘서 고맙다고 YWCA 사람들이 부산에서 그 YWCA 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분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 이호 여사 함께 오시게 됩니다. 그게 195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10년 이후에 네 번의 낙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번 낙선했잖아요. 그리고 그 미니오너 당선이 되자마자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치활동을 모두 다 금지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당선되고도 국회의원을 제대로 활동을 못했었죠. 그리고 61년 가을에 다시 명동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10년 만이죠. 피난민을 피난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만났다가 10년 이후에 가을에 다시 만나게 돼서 명동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네.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 이런 기억을 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 뭐냐 이지적인 눈매를 가진 활달한 여성이었다라는 네. 인상을 갖고 있었고 이 여사는 이 사람을 도우면 큰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져서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시작된 걸로 보여집니다. 진작에 결혼을 두 사람이 결심을 했는데 근데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요 주변에서?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런데 이제 네. 시계를 좀 많이 거꾸로 돌려서 60년대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세요. 일단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결혼을 한번 하셨고 아이가 둘이 있었고 네.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고 동생도 아팠다고 합니다. 아주 별로 좋은 조건은 아니죠. 여자가 시집 가기에는. 네, 그렇죠. 그 시집이란 표현도 아마 이 여사 굉장히 싫어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결혼이라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거기에 이호 여사는 유학파 출신이었고 촉망받는 여성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도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또 두 살 어리고요. 아하.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당시에 정치인으로서도 사실은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명망이 있었지만 그게 명망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굉장히 힘든 불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결혼식 날 하객들이 이호 여사 측은 우회국 측과 결혼을 했는데 100명이 모일 정도로 이미 촉망받는 분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생 둘만 참가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아까 명패, 문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동교동 집에는 문패가 왜 두 개가 나란히 걸린 거죠? 네. 이 1962년 두 분이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당시 호박밭이었던 동교동의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때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 집을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장만을 했는데 문패를 주문한 뒤에
김대중 전 대통령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내의 것도 주문해서 함께 달았다. 아하. 그리고 그분 패를 대할 때마다 아내에 대한 동지의식이 자라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효 여사 역시 자서전에 아주 각별한 느낌을 적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며느리의 문패를 내건다는 것.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다. 그러네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본다면.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처럼 이효 여사는 여섯 번의 투옥, 10년의 가택연금 시절을 함께 견딘 그야말로 동지였습니다. 투옥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주화 운동에 나서다가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1990년도에 이제 동교동을 저도 출입을 했었습니다. 네. 출입할 때마다 이제 이호 여사께서 이제 기자들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좀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네. 걸음을 잘 못 걸으시고. 그래서 왜 그러신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투옥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진주교도소에 이제 투옥이 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도소가 굉장히 춥고 뭐 겨울에도 그렇죠. 난방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어려운 데 있는데 내가 따뜻한 방에서 잘 수가 없다. 아하. 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당신이 이제 저 주무시는 방에도 전혀 겨울에도 난방을 하진 않았어요. 없었어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또 워낙 독실한 신자시니까 네. 기도도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그냥 바로 정신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도 계속 이제 그렇게 춥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걸리셨어요. 네. 그러다 이 관절염 때문에 그 굉장히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네. 보면 이제 휠체어도 타고 다니시고 하는데 그때 많은 병을 얻어서 네. 실제 이제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투옥되고 또 저 망명 가고 또 어려운 생활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교동 보면 그때 이제 또 가택연금도 되고 그 상황에서 그 식솔들을 다 먹이고 또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해내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굉장히 어려운 시절. 참 저희 갔을 때도 보면 간실을 이렇게 앉아 계시진 않아요. 네. 뭐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손님도 다 접대하고 다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 본인이 보면 절대 이렇게 대통령 이야기 그때 당시 야당 총재였죠. 이야기할 때 절대 끼어들지 않습니다. 아하. 조용히 듣고 계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따로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초를 함께 겪었던 이효 여사도 견딜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디오를 통해서 남편의 사형 선고를 들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 5월이었습니다. 사형이냐, 그러지 않으면 무기냐.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문 보도를 본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너무도 괴로웠어요. 조수진 부장, 네. 당시만 해도 정말 누구도 견디기 힘든 군사 정권의 고초. 이걸 지금 한마디로 이후 여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네. 입장에서 보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이라든지 옥중 생활이요. 결혼 네. 열흘 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일단 도쿄 피랍 사건 네. 그리고 의문의 교통사고 이런 걸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또 그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그렇죠.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이효 여사는 그 자서전 동행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남편의 죽음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어렵게 당시 신군부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찾아갑니다. 네. 그랬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리를 올리고 종아리를 긁으면서 자신의 어떤 그 구명 호소를 들었다. 참 어떤 수괴의 아내를 상대로 복덕방 주인처럼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머가 뛰어난 분인데 나중에 이제 대선 후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TV에 나와서 아내가 가장 서운했던 점 이거를 꼽으라고 그랬더니 1980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효 여사가 편지를 썼는데요. 김대중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네. 맡기겠다. 아 여기에 굉장히 서운했다. 이런 그렇군요. 유머도 들려주게 됐습니다. 이효 여사가 평생에 딱 세 번 울으셨다고 그래요.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 납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생활했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세 번 정도 울으셨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형선고 되실 때도 울지 않으신 거예요. 그만큼 그렇군요. 이제 강단에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비판자였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계 복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떠나서 이제 영국에 갔다가 정계 복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정계 복귀를 가장 반대한 분이 바로 이호 여사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계속 본인이 이제 드골 사례, 닉슨 사례를 들면서 정계 복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이호 여사는 절대 안 된다. 국민하고 한 약속을 왜 어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주변의 보좌진들을 따로 불러와서 제발 대통령한테 가서 설득 좀 해라. 정계 복귀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을 어기는 거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제 허락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별세 이후에도 제야와 동교동계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중심을 잡아왔습니다. 동교동계 정치인의 대표 박지원 의원이 기억하듯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대중은 이효로부터 태어났다 할 정도로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가시고 꼭 동석을 하시지만은 그 몇 시간씩 대화를 하시더라도 이호 여사님은 절대 그 대화에 섞이지 않고 많이 듣고 계시는 그 절제된 그런 분이셨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호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옳은 길, 민주화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했고 하나도 일탈하지 않도록 지켜준 그런 분이어서 그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희호 여사의 마지막 유지는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굴곡진 현대사에 온몸을 부딪혔던 이희호 여사의 삶 역시 그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들 다 같이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